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지친 분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필수 영상입니다. 바로 제가 여기서 여기로 어떻게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시작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여기서 여기까지 어떤 기간 안에 이러이러이러한 식단과 이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뺐다가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스타일의 다이어트 방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의지가 약해서 지킬 자신도 없고요. 왜냐면요. 아무리 그 효과 좋은 다이어트 방법, 일주일에 3kg 뺐어. 뭐한 달에 10kg 뺐대. 이런 다이어트 방법들은 어떻게 그 기간 안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했어도 그 방법으로 인해 그 과정 속에 나를 너무 억누르고 절제하게 돼서 끌어다 쓴 의지가 다 써갈 때쯤 혹은 불안한 상황이 생길 때 터져버리게 됩니다. 무너져요. 심지어 와르르르. 혹은 무너지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리불순이 있고요. 변비 혹은 저혈압 등이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다이어트 방법으로 그 순간에 내가 원하는 체중 감량을 이뤄낼 수 있을지언정 그 체중을 내 체중으로 유지하지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과정을 멀리서 내다봤을 때는 다이어트하고 잠깐 날씬하다 만 거일 뿐이에요. 자, 각자 본인의 지난 다이어트 날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다이어트와 실패를 계속 거듭하면서 분명히 체중 감량했던 순간이 있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 체중은 내 몸무게로 유지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계획한 다이어트로 살을 뺐다 한들 일반식으로 돌아갔을 때이 몸무게를 어떻게 유지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불안해서 못 먹어요. 그렇게 불안해서 일반식을 마음 편히 못 먹다가 불안이 더 가중되면 식욕이 터져버립니다. 그렇게 먹는 기간이 길어지면 그게 바로 요요예요. 입이 안 터져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1000에서 1200칼로리 너무 다이어트 식단만 오래 먹다 보면 내 몸의 대사가 거기에 맞춰져요. 그런 분들은 식단은 오래 항상 잘 지키지만 살이 진짜 안 빠집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갈수록 일반식이 두려워지지만 살은 안 빠지고 지금도 적게 먹는 것 같은데 더 줄여야 되나? 더 줄인다고 빠지는 것도 아니고 다이어트는 질리는데 살은 안 빠지는데? 이런 악순환에 들어가게 돼요.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이어트 정체기 유형 중에 이 유형이 벗어나는데 제일 큰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수도 없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엄청 토실해 보기도 하고 엄청 말라 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느낀 것이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다이어트를 계속 한 번도 안 놓고 한것 같은데 이게 살을 빼고 못 빼고를 떠나서 내가 자꾸 다이어트를 하면 이게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구나. 내가 나를 더 이상 다이어트에 가둬두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뺐다 쪘다의 무의미함을 느꼈어요. 먹다가 쪘으니까 빼고 여행 가기 전이니까 빼고 여행 갔다 와서 쪘으니까 빼고 이렇게 어느 날 문득 다이어트 마을에서만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니까 깨달았어요. 오히려 내가 다이어트를 반복하니까 여행 중에 그럼 먹을 땐 행복해야 되는데 먹을 때도 불행하게 먹었구나. 먹고 안 되는데 하고 먹고 더부룩해져서 후회하고 그러고 빼는데 힘들고 그러다가 또 먹을 상황 오면 먹고 찌고 빼고.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를 그만두기로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게 바로 팔 다이어트예요. 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통통하신 분들은 통통한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날씬한 분들은 살이 빠지는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기만 하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날씬한 습관을 많이 가지게 되면 그리고 그 습관들이 나에게 정착되면 정착될수록 다이어트는 하지 않아도 조금씩 살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탈 다이어트를 마음먹은 이후 제일 처음에 가장 노력한 게 다이어트에서 진짜 벗어나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탈 다이어트가 정답임을 깨달았어도 오랫동안 내 삶의 일부처럼 다이어트를 해왔었기 때문에 갑자기 다이어트 안녕 나 이제 프리해 프리덤이야 나 이제 관리 안해 맛있는 거다 먹을 거야 한다고 신경을 완전히 끌수 없어요. 다이어트를 진짜 리얼로 의식하지 않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식욕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3배 어려운 게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이러니하게도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식욕에 대한 집착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에서 리얼로 탈출하기를 하면서 동시에 살 빠지고 내 몸에 좋은 습관을 딱한 가지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보통 나 다이어트 할 거야 라고 마음먹으면 내일부터 물 2리터 마시고 운동하고 저녁은 샐러드만 먹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공복 유산소 할 거야 라고 마음먹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 이번에는 이거를 한번 습관으로 만들어 보면 좋겠어. 오, 이 습관을 가지니까 이런 게 좋군. 하는 것부터 무엇이든 좋으니까 내 상황에 지킬 수 있을 만한 거 만들기
확실히 만만한 습관부터 집중했습니다. 저는 그게 물 마시기였어요. 뭐 그냥 마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물 마시기 힘든데 할 수도 있는데 다이어트 중에 물 마시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힘들지, 그냥 내 하루를 나 오늘 물 2리터 무조건 성공할 거야 하면은 너무 쉬워집니다. 진짜 핵 쉬워요. 그렇게 집중해서 마시면은 뭐 2주, 3주 이내에 물 마시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오히려 그 정도 되고 한 달 되면 그 습관이 안정화돼서 안 먹는 게 더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좋은 습관은 처음에 만들 때는 정성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그 습관을 꾸준히 실천으로 옮겼을 때 내 몸이 좋아지는 걸 내가 직접 느끼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어려워지는 되게 매력적인 아이들이에요. 이거를 한 번에 그냥 휘몰아치려고 해서 이게 어려운 거지. 아무튼 저는 탈 다이어트를 다짐한 이후로 내 몸과 마음이 원하는, 그리고 만들기 만만한 습관 한 가지에만 집중했어요. 그렇게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내 몸을 해치는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을 하나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아침, 한 달 사이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 집중하던 한 가지 습관이 안정화가 될 때쯤에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만약에 체중을 쟀어요. 살 빠졌어, 3kg 빠졌어, 5kg 빠졌어, 뱃살 빠졌어, 예! 이게 아니라 피부가 좋아졌는데? 요즘 뱃살이 빠졌는데? 요 정도 조금씩 감지됩니다. 저는 이렇게 찔끔찔끔 관리한 게 3년 차예요. 자, 사진의 비포 애프터를 보세요. 처음 사진이 거의 3년 전입니다. 절대로 저는 이 비포에서 애프터까지 만들어내는 데는 3년이나 걸립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솔직히 여기서 이 정도는 맘만 먹으면 한 달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런 강력한 다이어트로 뺀 몸은 내 몸으로 유지할 수 없어요. 정착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다이어트로 살 빼서 만든 몸에는 심리적으로 항상 불안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다이어트를 해서 그 체중을 잘 유지시킨다고 해도 실상은 그냥 마음 편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적당히 먹으러 다니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은 폭식해서 입이 왕 터져 이거 쪘으니까 급한 불 빼야지 이렇게 해서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유지해도 괜찮지 않나요 하는데, 개인차는 있지만 이렇게 불안 요소를 가진 채로 살 뺀 거를 유지하게 되면 어느 날에고 문제가 생깁니다. 지치는 타이밍이 오게 돼 있고 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만든, 제가 가진 좋은 습관은 건강식을 건강하게 먹는 건강한 입맛, 물론 고칼로리도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운동하기도 아닌 내 몸이 기분 좋을 만큼만 꾸준히 운동하기, 그리고 먹을 때 오로지 음식에 집중해서 즐기면서 먹기, 그리고 제가 가진 나쁜 습관은 야식 먹기, 자다 일어나서 먹고 자기고요. 그리고 현재 바꾸어 나가고 있는 습관은 거의 지금 안정화가 되어 가는데 푹 자고 일어나서 공복에 산책하기입니다. 이 습관들은 사실 서로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야식 먹기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제가 자존감이 높아서, 나는 마음먹으면 다 해, 나는 의지가 있으니까,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일부 해당하는 요소가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습관으로 인해 내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아는데 하다 치울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정말 안정화되는 데는 여러 번의 반복이 필요할 뿐이에요. 아무튼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자면, 저는 지금까지 비포에서 애프터까지 3년 동안 이런 방법으로 다이어트를 하지 않고 내 관리를 하고 살을 뺐어요. 저한테 선생님 3년 동안 어떻게 다이어트해요?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하다가 이거 포기하니까 말짱 도루묵 되는데 이건 평생 해야 되는 건가요? 라고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질문들은 저와 다이어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의 방향성이 살짝 맞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는 다이어트의 영순위는 내가 좋을 만큼만 하는 거예요. 하는데 크게 큰 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가 좋을 만큼만 하기 때문에 평생 하지 않을 이유도 없어요. 이제부터라도 다이어트는 강력한 의지로 나를 절제하고 억눌려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우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모순적이게도 다이어트는 다이어트를 그만두어야 다이어트가 가능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갑자기 다이어트해서 프리해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 프리해지는데도 진짜 오래 걸립니다. 지금 나의 심리와 상황에 맞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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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시면 돼요. 아무튼 제가 다이어트 유튜버로서 영상 중에 여기서 이렇게 뺀 방법들에 대한 영상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다이어트 방법, 자기 관리 방법에 대해 공유하고 싶어요.
싶어서 이번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머릿속에 맴돌지만 주제에 따라 나눠서 이야기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다이어트에 대한 경험과 깨달음이 당신의 우리 지킴이의 마음에 여유를 조금씩 찾아줄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